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싱글로 오래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변에 돌아보면 분명히 연애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싱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자꾸 사람들하고 연애를 못하고 자꾸 어긋나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진이 커플과 싱글 3년 이상의 남녀 142명을 모집을 해서 연애 스타일이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싱글 생활, 특히 싱글 중에서 연애를 안 하는 솔로 생활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세 가지를 밝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어릴 적에 부모님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 솔로가 된 지 3년 이상의 참가자들이요, 어릴 적 부모님들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했다고 느끼거나 때로는 무시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었죠. 부모님과 충분히 친밀하지 못했다면 성인이 돼서도 친구나 애인을 사귈 때 어려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어린 나이에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불안하고 그리고 불신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관계가 깊어지는 걸 꺼리고 그리고 혼자 지내는 게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애착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사실은 연애로 넘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요. 애인 자리를 채워주는 정말 친한 친구나 반려동물이 있다. 아무리 솔로로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외롭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지지해주고 애정을 나눌 대상이 필요해요. 다만 그게 연인이 아닐 뿐이에요. 연인의 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게 누구냐? 형제 자매가 끈끈한 경우, 아니면 친구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경우, 혹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솔로 참가자들은 커플 참가자에 비해서 여동생이나 아니면 친구에게 더 많이 의존을 하고 더 많이 애정을 쏟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분들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다는 거죠. 아무리 솔로라고 하더라도 나만의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커플하고 다름 없이.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저는 어떤 친구가 좀 생각이 났었냐면 제 친구 중에 굉장히 그 결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정말 비혼주의자, 죽을 때까지 난 결혼할 생각이 없어 이런 친구인데 그 아버지의 폭행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리고 저하고 한때 좀 친하게 지내다가 제가 이렇게 딱 밀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애인 다루듯이 매일 전화하고 매일 참견하고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쁜데 그거를 해줄 수가 없어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밀어냈었는데 이렇게 친구 관계에서 연인과의 구도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솔로 생활을 하더라도 불편하지 않은 거죠. 세 번째, 솔로 생활이 길어진 사람들은 커플보다 더 많이 우울하고 외로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혼자인 게 좋다고 변명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 애완동물이 든든하게 곁을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이 허전함을 완전하게 채워주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허전함은 원래 연인 관계일 때는 허전함이 있지만 이 허전함이 언제 채워지냐면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간에 끈끈해지면 굉장히 깊게 묵직한 이 끈끈함을 느끼게 되면서 이런 외로움을 좀 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 생활이 길어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커플보다 더 많이 우울해하면서 훨씬 더 많이 외로워하고 있었고 그리고 불안지수도 훨씬 높았다. 게다가 성적인 욕구도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 솔로들 같은 경우는 커플보다 원나잇이나 자기 위로를 더 많이 했는데 성생활의 만족도는 커플보다 훨씬 더 낮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솔로고 그리고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애착관계가 충분히 원활하지 않구나라는 걸 좀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좀 더 보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혼자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면 나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인한테서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과거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 상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심리치료를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치료를 좀 받으시고 심리상담을 몇 회만 받으셔도 충분히 개선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건 별로 행복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특히 좋은 연인 관계에서도 결혼까지 가는 것, 이게 정말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